우리 진씨 이렇게 기준님을 바라봤을 때, 응? 네. 뭐든지 똑소리 나게 이렇게 해서 나가는 아이다. 내가 뭐 집안 가중에 막내예요. 네, 막내. 막내지만 조금 첫째다운 그런 기운이 더 강해요. 왜냐면 이렇게 조금 알뜰살뜰 이렇게 내 욕심 채우는 사람? 으로 보이거든. 돈도 솔직하게 돈이 막 많지는 않지만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함이면 그거는 꼭 내가 뭐든 해서라도 이뤄내는 그런 성향이 있다. 끝까지 하는 그거는 있다. 이렇게 말이 나오고 또 이렇게 집안 가중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애기가 있어. 딸이야. 하나. 하나 더 놓을 생각 없어? 있어요. 하나 더 만들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고, 지금 모르겠어요. 이 집안 가중에 상문이 들어차 있거든요. 상문. 누가 돌아가셨어? 돌아가신 분. 최근에 저희 최근에. 시아버지가 시아버지. 얼마나 되셨는데? 지금 1년 반좀 넘은 것 1년 반. 같아요. 네. 근데 중요한 건 상문이 있는데 자손나비가 애기 건들고 싶지는 않은데 자손나비가 상문을 태어났다 할 정도로 조금 안 좋게 들어와요. 애기가.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기가 아기가 완전 어리거나 뱃속에 넣어져 있거나 완전 태어난 지 얼마 안 어렸죠. 됐죠. 네, 100일쯤.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부분이 그 전부터 상문이 쳐져 있었을 것이고 그 상문이 어쨌든 집안 가중이 감아져 있었을 때 아기가 탄생이 됐잖아. 어쨌든 아기가 태어나는 건 경사인 건데. 안 좋은 시기에 얘가 경사를 같이 이렇게 태어났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필요를 가셨으면 좋겠어. 내가 언니니 뭐 구태라 한다고 구탈자도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거는 풀어내주고 닦아가지고 빌어가줘야 되는 아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내 대주 뭐하니? 대주가 남편. 뭐예요? 아, 남편. 그 일하는데 몸 쓰는 건강이 그렇게 있잖아. 일이에요. 네. 억지로 좀 끌고 가고 있는 게 보여. 힘들었을 거예요, 이분. 되게 의리도 있고, 대주가, 남편이. 의리도 있고, 남들한테 베푸는 거 좋아하고. 막, 이렇게 알뜰살뜰 다 챙겨가지고 했는데, 뒤통수 맞은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.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그나마 조금 본인 때문에라도 그 단속이 되면서 그게 조금 그거 한데 그래도 내년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. 그래서 그것만 조금 체크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내 새끼랑 내 남편만 걱정하고 있어. 본인 내 집안 가족만 잘 살면 된다. 이조거든. 그러니까. 딱 언니 집에는 해줄 말은 그거야. 내 대주 하는 일 어쨌든 건강하게 몸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내 아이 편안하게 좀 살아가게 위해서 지금 하고 내가 본인이 하고 있는 거잘 하고 있어요. 안 땅에서 해야 될 일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궁궐로 치면. 임금은 임금대로 임금을 할 일을 하고 있고, 본인은 안 땅에서 중전처럼 내 새끼들 잘 건사해서 가고는 있어요. 있기 때문에, 안 좋은 것들은 걷어내주고, 좋은 것들은 감아오고, 그렇게 지금처럼 잘 했으면 좋겠다.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. 우리 신랑이 지금 몸 쓰는 일을 하는 건
있으니까 뭐 요새 좀 건강이 좀 그런 것도 얘기도 하긴 했거든요. 자기가 지금 혈압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, 뭐 얘기하길래 그런 부분하고 우리 신랑 언제 좀 일 좀 잘 풀리는지 예, 그 부분하고 어째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소소하게는 자기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이건 아니었거든요. 소소하게 돈은 다 벌어왔어. 벌어왔는데 내년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건강이든 돈이든 다 그게 내년에 걸려 있어요. 내년에 걸려 있으니 그거에서 조금 뭐 누구한테 이렇게 빌려주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 다 깨지는 게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하반부터는 그걸 조심을 하셔야 돼. 내년 운기가 들어오니까.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고 상문 걷어내시고 3년 동안 상갓집 가시지 마세요. 전화 남편이나 다요? 안 가는 게 좋고 아까 얘기했던 거 아이 그거 좀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 뭐 본인 딱히 나한테 궁금해서 온 건 없어. 사실 여기에 무료점사라 하니 누가 간다 하니 따라온 거야. 어? 너희 집 편안한데 나한테 물어볼 게 뭐 있노? 이렇게 말을 해. 근데 가장 팩트는 너희 집에 상문이야. 그래서 3년 탈상이 안 됐기 때문에 3년의 탈상 그까지만이라도 조금 그거 조심을 하셔라 소리가 나고 많이 빌어 가셔야 돼. 알죠? 이 집안 자체가 빌어서 온 집안이야. 아니냐?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집도 이 집이고 저 집도 저 집이야. 똑같이 다 빌어갔던 집안이기 때문에 많이 빌어가야 돼.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손나비도 그렇게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아는 하나 더 나라 소리가 나요. 하나가 더 있으니 계획을 잡아서 3년 탈상이 끝나고 그때 돼가지고 아 하나 더 놓을 생각을 하셔. 지금 당장도 말고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한 1년 반 지났다니까 1년 반만 더 그거 해놓고 네. 에이 어쨌든 지금 작은 나이일 거 아니야 그지? 애기가 지금 이제 두돌 돼가 그러니까 그거 조금 키워놓고 털 있어도 되니까 네. 그렇게 해서 조금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애 둘이다. 애 둘이니까 아들 낳을 거잖아. 아, 전 뭐 굳이 상관은 없는데 신랑이 아들을 바라는 것 같아요. 막 뭐 얽히고 설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어서 아무튼 아들. 아들 낳을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상 없어요. 볼 거 없어요. 없나요? 네. 지금 잘하고 있어서. 네. 하나만 여쭤봐도 저 회사 생활 언제까지 하나요? 더 해라 언니야. 저는 계속 회사만 다녀야 되나요? 뭐 하는데? 일하는데 무역회사 같은 데 다니고 있는데 지금 20년 됐거든요. 다니지. 이제 조금 지겨워서 그런 거지. 원래는 언니가 공부를 좀 해갖고 언니가 선생을 했어야 되거든. 공무원이나 선생이나 이런 쪽으로 풀어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. 막둥이다 보니까 막둥이 맞지? 막둥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끝까지 오지 못했던 그런 거. 그래서 본인이 더 이 학문 것도 있어.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떡덩거리고 살 거다 이런 그것도 있고. 근데 너희 집에서는 네가 더 제일 잘 살게 아마. 그런가요? 사고들을 위해서 많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크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소소하게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에 이렇게 물을 것도 없으면서 따라온 자 별로다 아 죄송합니다 팩트 있는데 용들이 여기는 되게 그거한데 언니야 볼륨 막 이런 거 좀 왔으면 좋겠다 막 족치고 이런 거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아, 볼륨 저지르지 마라 가요 네.